이 여권의 김의겸 의원이 논란이 됐던 이 건진법사와 김건희 씨가 오랜 친분이 있다면서 증거로 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사진이고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힘으로 이 캠프에 가서 일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거의 확실합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이 노란색 자켓을 입고 있는 분이 이 건진의 따님입니다. 근데 이 배경이 어디냐? 김건희 씨가 2013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했던 행사입니다. 김건희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후배들 좀 데려와서 좀 찍어줘. 뭐 그랬겠죠. 이건 제 추정입니다. 상당히 끈끈한 관계였다. 이 김건희 씨가 건진 법사를 소개했다 이런 내용은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상황인데 이 사진도 김의겸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게 뭐 가족의 친분까지 유지할 정도로 그런 끈끈한 관계였다는 걸 여당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뭐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카더라식을 이렇게 방송에서 나가는 것은 이렇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 보도에 나왔던 내용 정도를 인용하는 것이 바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금 이재명 선임 기자님이나 이제 박정하 대변 그 공보실께서 말씀 주셨지만 어떤 근거로 그 얘기를 하느냐 사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영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과 함께 지금 김건희 씨도 본인 입으로 나는 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뭐 도사들과 뭐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즐긴다라고 이야기한 측면도 있고 사실 저희 민주당에서 추가 고발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만희 신천지 대표를 회장 이만희 회장을 그 수사하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검진 법사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건진 법사가 줬고 그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 보도 내용에 따라서 저희는 그것을 추가 고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은 이들 간의 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사실 너무나도 저희도 마타소식으로 검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건희 씨와 이야기했던 부분 그리고 보도에서 나왔던 부분을 인용해서 추가적으로 고발도 진행을 했고 저희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라도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 공세 국민의힘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형사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13년 김건희 씨가 사진계 거장 작품 전시 기획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다녀갈 만큼의 큰 전시였다. 전시의 딸은 이 건진 법사의 딸은 사진과 학생으로서 자원봉사를 요청해 며칠 한 게 전부이다. 그러므로 이 허위 사실 유포 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실장님 조금 전에 윤석열 검찰 전 검찰총장 시절 당시에 있었던 이 이만희 씨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수사 관련 내용이라고 할까요? 신천지 관련된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추가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연관성들을 계속 뭐 공세를 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거를 해명을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해요. 솔직히 한번 법을 조금만 한번 제대로 봐도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검찰권이 종교의 문제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문구를 한번 뒤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경기도지사가 사법경찰을 이용해서 신천지 현장을 막 간 게 법에 규정돼 있는 권한인가라는 건 오히려 되묻고 싶을 정도의 상황인데 앞서 우리 봤던 안민석 의원 봤잖아요. 안민석 의원 그 전에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유럽 몇 달 다니면서 최서원 씨가 뭐 국고를 어떻게 해서 뭐 몇백조, 몇천조 뭐 이런 돈 찾아다닌다고 엄청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캐나다 가서 돌아오지도 않고 있는 윤지호 씨, 의인 윤지호 씨를 구해야 됐다고 하면서 뭐 또 굉장한 일들 벌렸어요. 그게 다 근거도 없이 막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또 확인도 안 되는 기사 어떤 걸 가지고 뭐 저렇게 얘기하는 저는 민주당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버겁고 왜 이제 마지막에 이런 것까지 하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의겸 의원께서야 뭐 그 전에 청와대 계실 때부터 뭐 별명을 이미 흑석이라고 받아갖고 했지만 하나 더 붙여드리고 싶어요. 궁예 김의겸 의원 이렇게 무슨 관심법 가지고 다 뭐 통용하는 것처럼 이랬으니까 내가 볼 땐 이랬을 것 같다. 저랬으니까 이랬을 것 같다. 아이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저렇게 무책임하게 해도 되는지 저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제발 좀 그런
그런 행위 이제는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 좀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실장님, 그 진짜로 뭐 건진 법사와 김건희 씨가 가족 간의 친분을 유지하는 등 이런 뭐 관계는 아예 없는 걸로 저희가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럼요. 아까 얘기 우리 저 이양수 수석 그 CG로 봤던 것처럼 2013년 전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왔다 다녀가셨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뭐 김건희 씨 무속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몰아갈 건가요?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 소위 말하는 그 건진 법사라는 양반이 저랑 캠프에 9층 같이 써요. 소위 네트워크 본부가 같이 있었어요. 제가 한 62일 동안 캠프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이 바뀌었다, 메시지에 관여했다, 인사에 개입했다, 전혀 그런 근거 없어요. 이렇게 막 몰아가게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뭐 결국에는 아무리 해명을 해도 민주당은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국민들이 심판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박정화 실장님께서 이제 열심히 반론을 펴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뭐 궁예관시법 같은 내용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생각으로 예, 표현을 해주셨다는 점 저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요 이 논란에 대해서 허경영 후보와 트럼프의 인연을 소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허경영 두 사람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걸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진 법사가 윤 후보 어깨를 친다든지 제스처를 취했다고 과도하게 해석을 하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사진을 함께 찍은 허경영 후보 대선 후보니까요. 허경영 씨는 미국 정가의 엄청난 거물인셈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 허경영 후보와 허경영 씨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간에 사진 찍었다는 거는 합성 논란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대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건진 법사가 윤석열 후보 또는 김건희 씨에게 혹은 또 국민의힘 전체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이거에 대해서 참 근거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겠죠. 물론 그러다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트워크 본부에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았고 한두 몇 번 들른 거 말고는 없는 분이 왜 윤석열 후보가 네트워크 본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 굳이 수행을 하고 안내를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시켜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만든 건데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도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좀 경솔하게 행동했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뭐 분명히 윤석열 후보는 잘 모르겠다 얘기를 한 상태고 그리고 몇 번 인사한 게 다다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어깨를 뭐 툭툭 친 거 가지고 뭐 친분을 얘기할 수 있다면 이제 뭐 저런 사진뿐이 아니라 사실은 더 또 뭐 이재명 후보와 한때 뭐 조폭 출신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때 이재명 후보의 반론이 겁니다. 누구나 와서 정치인 사진을 찍는다.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재명 후보의 반론입니다. 저는 같은 맥락 속에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 건진 법사라든지 무속인들이 정말 윤석열 후보의 중요한 결정에 관여를 했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문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는 나타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뭐 신천지를 수사할 때 뭐 압수수색을 하냐 마냐 이때 이제 결국은 뭐 무속인의 말을 들은 거 아니냐 뭐 그런 보도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검찰의 논리는 뭐였냐면 만약에 신천지에 들어가서 명단을 압수수색하면 자 그걸 왜 가져오려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서 방역당국에서 그 사람들 연락을 해서 다 검사를 받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그것을 압수수색하면 그것을 행정당국이 방역당국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압수수색은 늘 재판을 위해 쓰이는 거지 행정행위를 위해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은 압수수색이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저는 그 논리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뭐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의 논리가 틀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무리하게 무속인의 얘기를 듣고 압수수색을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전 논리적으로는 좀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